오늘 또 베라크루즈. 저번에 11년식 18만 킬로 탄 차량인데 저번에 그 가열 플러그 때 오신 고객이거든요. 아버님이 타시던 차 계속 타려고 노력하는데 돈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내년까지 타신답니다. 내년까지 차가 상태가 좋은데 한 18만 킬로 타놓으니까 한 돈이 살살 들어가죠. 여행 다니실 때 가족들하고 여행 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한 번씩 그때 하시려면 제네레다도 한번 가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다음판에 하신다고 하고 일단은 그런 거는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달라 했더만은 가는 그 업체에서 큰 업체인데 그거 갔더만은 검사 갔더만은 검사 거기서 경고등 떴다고 하고 경고등 엄청 많이 떠 있죠. 그것도 안 봐줬다 했었고 섭섭하다 했었고 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네. 그래서 오늘은 가이 플러그 만만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이 플러그 배선하고 컨트롤러 세 가지 3종 세트 한번 보시죠. 그냥 시플리 한계가 그냥 쓱 풀리네. 제일 어려운 거 6번이 제일 어렵죠.
얼핏다 저. 아 그렇지. 꼬다를 줬으면 이거 같이 했을 건데. 여기 또 떡냈으면 더 쉬웠을 텐데. 꼬다를 안 줘가지고 거의 다 붙여놨다. 이거를 흡기 클리닝을 했다는데 흡기 클리닝 할 때 가위프로그를 갈아야 되는 이유 알겠죠? 제가 흡기 클리닝 하면서 가위프로그가 나갔든 나가지 않았든 간에 싹 다 갈아드린다고. 왜?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. 이거 한 개 때문에 몇 개를 풀었습니까? 그나마 이거는 제가 다행히 이래 뭐 잘 되겠지만 참 할 말이 많다. 그래서 요쪽 관련된 부분 뜯으면 요쪽에 다시 소화 안 되도록 딱 끝내야지. 한 번 뜯고 두 번 뜯고 세 번 뜯고 요거도 힐타 요거도 잘 가스켓이 잘 새니까 같이 오다를 달래 했더만은 여성 고객께서 다음에 하신다길래 막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습니다. 이거 저걸 갈라 어떤데 엔진 내려가 해야 된다고 그래 얘기했다는데 야, 그건 좀 아닌 것 같고. 제 입장에서는 뭐, 엔진 내면 돈이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, 관련된 있는 부품들 사실 때는 그게 조금, 부품을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같이 하시는 게 맞다. 두 분 작업할 수 있다. S2는 조금 쉬운데 S1이 더 어렵죠. 컨트롤러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더 어려워. 근데 다 꼽았으니까 조립하면 됩니다.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지만 공임이 두 배로 들어가고 세 배로 들어가 우리야 좋지 뭐. 공임 입장에서는 한 방에 하는 게 제일 좋지. 제일 싸다. 우리야 뭐 공임 두 배 들어가든 세 배 들어가든 뭘 우리가 아빠 안 좋아하지. 사주들이 고생하는 거지.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지. 들어가자 좀. 아따 씨 그 참네. 이것도 빠먹네. 뭐 여운 아까 볼도 안 빠먹고 여운 빠먹고 앞에는 호수 안 꽂고 앞에는 씨 진공 호수도 안 꽂고 아이고 씨 자다도 이따오.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. 내가 구슬티 있으니까 씨, 손가락이 안 들어. 손가락 이걸 어떻게 해야 돼, 아이씨? 손가락 얍실하게 가라! 이것처럼? 안 되면 막 엔진 내려자! 그자 너한테 말하는 것처럼! 그자이! 내려온다, 이놈! 엔진 내려볼까? 응? 엔진 내려볼까? 엔진 내... 아직 안 내렸어! 내 그건 전문인데? 응? 나는 말로 하는 게 전문이야! 아이고 다들 아이고 다들 아이고 아이고 오빠 나이스 오빠 나이스 오빠 나이스 오빠 나이스 오빠 나이스 오빠 나이스 오빠 나이스
끝.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. 아, S1이 힘들어. 더 어려워요. S2가 조금 더 쉽고. 이쪽 조인트 터졌네요. 조인트. 아유, 어? 운전석 조인트 갈기 힘들죠. 어? 옛날에 한번 물어가지고 결국엔 미션 내란 적도 있죠. 어? 아, 일단은 뭐 이거는 1시까지 해달래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는 패스. 다음에 한번 하는 걸로. 터졌어. 부터 터졌죠. 저번에 한번 점검 뭐 다른 데서 점검 받았다는데 이걸 못 받는 거. 정글 못했는가 합니다. 아무튼 요래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.